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. 또 출산하면 200만 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양쪽에 최대 월 3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될 인구정책의 기반이 됩니다.